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즘 1인 출판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1인 출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POD가 있고요. 종이책으로 인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그때 인쇄해서 배송하는 서비스고요. 요거 말고 또 전자책이 있죠. 전자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POD 출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D 출판인데요. 일단 POD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될지 처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디다, 어느 플랫폼에 책을 출판할 건지 정해야 되죠. 저는 교보 퍼플로 정해봤습니다. 교보 퍼플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교보 문구가 아니라 교보 퍼플입니다. 교보 퍼플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교보 문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소창을 보시면은 프로덕트 교보쇼.k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가입을 하시면은 개인 서비스로 가서 다시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리면은 파트너 페이지, 파트너 페이지에 가서 또 파트너로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개인 서비스에 가서 가입을 하고 개인 파트너 페이지에 가서 파트너 등록을 완료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작가 소개 내용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옆에 준비해놨다가 업로드를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 뭘좀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회원 가입에 관한 거고요. 책을 쓸 건데, 그러면 책을 어떤 사이즈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퍼플 홈페이지에 요 예시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요 사이즈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을 하면 되고요. 또 교보 퍼플에 가시면은, 요 템플릿이 다 있습니다. 템플릿이 어디 있냐면요. 첫 페이지에 오시면은, 첫 페이지 보시면 여기 브랜드 더보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브랜드 더보기를 눌러서, 바로 출판, 눌러주시면은, 여기 왼쪽 카테고리에 공지 안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공지 안내라는 부분에 여기 왼쪽 스피커 켜져 있는 부분. 바로 출판 POD, 바로 출판 POD 여기 있고요. 바로 출판 POD 그리고 여기에서도 무료 템플릿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표지 판권 그리고 로고 샘플 여기 다 들어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사이즈가 정해졌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이든 워드든 그것은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콕펍 서체를 한번 다운로드 받는데요. 요거는 전자책일 때 서류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콕펍 서체로 통일하다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콕펍 서체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렇게 한국출판인협회로 하면은 펍 2.0이라는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입력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진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힐링 여행 사진 책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좀 정리했습니다. 이동한 코스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했는데요. 장소별, 테마별, 순서별로 정리를 하는데요. 파일 이름이 100장이 안 넘을 때는 010203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정리해 준비를 했고 100장이 넘을 때는 001, 002, 00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되겠지요. 이렇게 이제 정리된 것을 가지고 원고를 작성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워드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공지에 가서 보시면 교부법률 공지에 태플릿이 있었죠. 거기에서 다 아까 이 책 사이즈에 맞는 템플릿이 다 있습니다. 템플릿이 다 있고 우리가 글만 쓰면 될 수 있게 되어 있지만은 이 종이책은 넘겨서 보는 거죠. 앞뒤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페이지 번호를 넣을 때는 가운데에다 넣어도 되지만 또 양쪽 옆에다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백도 좀 틀려집니다. 한 페이지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여백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에서 페이지 맞춤보기를 해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번호 삽입. 양쪽 끝에 넣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또 한 번 더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로 넣습니다. 페이지 번호, 삽입에서 페이지 번호 아래쪽에 가운데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본격적으로 쓸 때는 이제 이 이미지, 앞표지를 넣어주는데요. 이 앞표지는 캔바에서 만들었습니다. 1페이지는 건너뛰고 2페이지에 판권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보퍼플 공제 가면 이 판권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복사에다가 붙여놓고요. 그리고 나한테 해당된 내용만 수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글을 다 쓰셨으면은 목차를 만들어야 되죠. 글을 쓰실 때 뭐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이런 식으로 썼을 수도 있고 뭐 중제목, 소제목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동 목차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참조해서 수준을 정해줍니다. 저는 이제 큰 카테고리가 1번이고 중 카테고리가 도쿄 학번이기 때문에 1번은 대카테고리기는 하지만은 수준 2를 정해줬고요. 도쿄 학번에는 이렇게 수준 3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자동 목차를 만들면은요, 자동 목차는 참조에서 목차를 눌러주시면은 이 아래쪽 부분에 자동 목차 저는 2를 적용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건 수동 목차이기 때문에 자동 목차를 선택해 주면 좋겠죠. 자동 목차 선택해 주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목차라는 게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일본 힐링 여행은 앞쪽으로 빠졌고 1점 앞쪽 빠졌고 도쿄와 학원에는 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힐링 여행은 이제 수준 2고 도쿄와 학원에가 수준 3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것을 PDF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아까 1페이지에 표지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앞표지는 캔바에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캔바를 가보면요. 캔바에 로그인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 부분에 책 표지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표지들이 있습니다. 내 책 내용과 어울리는 표지를 선택하신 다음 텍스트를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요. 텍스트 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면은 윗부분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폰트체 크기, 색상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 수정이 끝났으면은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 왼쪽 카테고리 배경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 업로드를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수정이 끝났으면은 위에 공유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요. 다운로드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인쇄물은 PDF 인쇄물로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화질이 좋기 때문에 PNG로 해도 상관없더라고요. 저는 PNG로 했거든요. PNG 체크하시고
경로 설정에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책의 본문 내용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몇 페이지까지 만들어졌는지 그 페이지 숫자가 나오죠. 수가. 그 페이지 수를 가지고 책의 책 등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책 등은 책의 두께죠. 그래서 그 책 등이 나와야지 판매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 등 확인을 하는 곳은 어디냐. 아까 교보문고 퍼플에 파트너 개인 서비스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은 파트너 페이지 바로 가기 여기에 보시면은 우익 부분에 POD 관리에 POD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OD 등록에 보시면 등록할 때 이제 이거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책등 사이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격 측정 미리 보기를 들어가서 봅니다. B파일도 용지로 했을 때 그리고 날개를 했을 때 컬러 그리고 스노우지. 스노우지는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사용한 건데요. 약간 매끄럽고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광으로 했고요. 스노우지 100 이렇게 하고요. 내 책 페이지가 한 60페이지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기 예상 책 등 두께가 나옵니다. 2.7mm죠. 그리고 예상 가격은 10,100원이 되겠습니다. 요 2.7mm라는 숫자를 잘 기억을 해 두시든지 아니면 요것을 캡처 떠서 보관을 해 두면은 다시 들어와서 안 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책등 사이즈를 책등 사이즈를 계산을 했으면은 본격적으로 겉표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겉표지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만드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그 이미지의 크기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로 가시면은 책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비, 높이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누르시는데 이렇게 이제 책 사이즈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은 여기 아까 위에 보면은 여기서 볼까요? 위에 보면은 여기 사이즈가 있습니다. 176mm에 248, 뭐 188mm에 253mm 이렇게 있는데요. 요 사이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즈에다가 여백을 더 플러스해서 줘야 됩니다. 그 여백은 이 날개 부분에 0.3, 이쪽 오른쪽 앞뒤 날개 0.3씩 그리고 사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다 0.3씩 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날개 부분에 0.3씩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로 길이도 이 윗부분에 0.3, 아랫부분에 0.3, 그래서 총 0.6mm.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여기 너비, 높이에 플러스된 값을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도형. 요 날개 사이즈의 도형 사이즈를 만들어주고, 여기 앞 표지, 뒷 표지 사이즈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이미지도 넣고, 설명도 좀 쓰고, 그리고 책 등에 또 씁니다. 그런 다음에, 교보 퍼플 로고도 앞에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들어가 있죠. 요 사이즈가, 그거 퍼플 공지에 들어가면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겉표지가 만들어졌으면은 이 겉표지는 PDF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그 파일이 몇 개냐? 이 겉표지 하나, 본문, 겉표지는 PDF, 본문도 PDF, 그리고 본문 앞에 들어간 앞 표지 이미지. 이거는 PNG나 JPG, 뭐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3개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3개의 파일이 필요했으면은 POD 등록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교보 퍼플에서 아까 예, 가격 책정 미리 보기를 했는데 책을 등록할 때는 여기 스텝 2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선택하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또책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지요. 그리고 예, 제본 형식은 날개로 할 것이다. 예, 칼라로 하고 예, 스노우 250g 그리고 유광으로 할 거다. 그리고 스노우 100으로 할 거다. 원고 등록을 눌러주면 또책 제목이 있죠? 책 제목을 써줍니다. 힐링이라고 한번 예, 써볼게요. 예, 부제목도 그냥 힐링. 저자 이름은 예, 정경애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예, 카테고리 설정해줍니다. 이거 이제 여행책이기 때문에 여행. 이거 해외여행. 그리고 이제 성인용 콘텐츠가 있느냐 물어보는 건데 아니요 하시고요. 총 페이지가 한 60페이지 정도 된다 써주시고 아까 판권은 2페이지에 판권을 얻죠. 그래서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은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 또 파일 또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요를 제가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선택 요거는 이제 PDF 파일이 들어갑니다. PDF 파일에서 예,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첨부 가능한 파일 형식이 여기 PDF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지를 만들 건데요. 우리는 이제 겉표지를 만들었죠. 겉표지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보 퍼플에서 제공해 주는 이미지를 이렇게 예, 사용하면 되고요. 직접 만든 표지가 있으면은 여기 직접 만든 표지 등록을 눌러서 예, 파일 선택해서 예, 다시 표지를 예,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하고 앞 표지도 예, 선택을 합니다. 앞 표지는 여기 가면은 JPG, JPEG, PNG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쭉 가서 네, 이런 거죠. 앞 표지가 예, JPG, 이미지. 그리고 로고 넣었냐 물어보고요. 넣었다. 어디까지 만들었느냐? 앞뒤 옆면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최종 확인하기 예, 눌러주시면은 예, 책 등록이 끝난 겁니다. 보통 한 2, 3일 내에 예, 승인이 떨어지니까는요, 한번 예, 좋은 책 만들어서 출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교보 퍼플의 POD 출판하는 거에 대해서